단순한 삶은 본질에 필요 없는 삶의 잉여를 하나씩 버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에 건강하고 가벼운 몸일 때 자신감도 커진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 우울해진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매력적이다. 요즘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곧 나의 꿈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삶은 예술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인생의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메슬로우는 인간이 자아를 실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소박한 풍요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나답게 살기로 결정하고 인생의 무게가 한결 줄어드는 것이다. 비로소 혼자서도 기분 좋게 있는 법을 알게 된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고독의 즐거움이 찾아온다. 단순한 생활이 주는 즐거움이다. 고요한 시간에 깊은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세상이 휘둘리지 않는 자유인이 된다. 끝까지 나를 신뢰해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상을 심플하게 유지하면 여유가 생긴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혼자서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 솔리튜드의 매력이 잘 느껴진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타인에게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관계도 단순하게 비울 필요가 있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의 기술도 익혀야 한다. 어느 집단이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들러의 말이다. 어설픈 미니멀리스트.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지나친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다. 과다한 만족 이후에 더 이상 만족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점부터는 아무리 늘어도 더 이상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절약이다. 절약하다 보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일상에서 사채를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삶의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만족하게 된다. 걷다 보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된다. 시선이 자유로워져 몸과 마음 또한 자유로워진다. 걷기는 행복으로 통하는 일상의 가치다. 걷기는 단순한 생활의 최고봉이다. 천천히 걷는 동안 자연 속에 숨은 아름다움과 풍요를 배우게 된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다. 단순한 집은 안정감을 주고 피로를 없애준다. 작은 집에 살면 가사노동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 10분 청소를 한다. 정리는 세련된 삶을 위한 조건이다. 정리가 일상화되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책은 많이 읽지만 신간을 사서 읽고 좋은 구절은 필사한 후 중고서점에 대파는 습관을 들였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매번 책이 20권 정도로만 유지된다. 책도 현관 신발 수납장에 배치한다. 스스로 단순한 삶을 선택하여 작은 집을 구하고 음식을 쟁여놓지 않고 장을 가볍게 보는 생활을 한다. 공간을 과시하느라 거대한 가전제품으로 채우는 오류를 다시는 범하고 싶지 않다. 집안을 심플하게 가꾸려면 정리 정돈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최선이다. 욕실은 몸이 정화되는 곳이다. 몸을 씻듯이 욕실도 정리하면서 가벼워진다. 욕실을 나오는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내 몸에 배인 좋은 향으로 인해 기분 좋아진다. 비상실을 위해서라도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지극히 단순하고 최소한의 것을 추구하면 모든 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단순한 삶을 위해 일상을 소소하게 비울 필요가 있다. 날 잡아서 거창하게 대청소를 하기보다 하루에 10분씩 정리하면 된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다 보면 몸살이 난다. 매일 조금씩 꾸준한 정리를 통한 발전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물건을 줄이는 비결은 기본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기는 것이다. 버리다 보면 알게 된다. 모든 소비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를 더욱 잘 알아야 한다. 바닥에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 시간이 줄어든다. 집에서 청소 시간이 줄어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차츰 자유를 얻게 된다. 물건은 가능한 적게 소유한다. 보여주기식의 인테리어는 지향한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 이것이야말로 여백의 공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매번 정리할 필요도 없다. 청소기로 먼지만 흡입하면 된다. 바닥에 물건을 놓지 않기 위해 이제는 소비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 합리적인 인간이 되어간다.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고 몸을 비우기 시작하고 관계를 비우기 시작한다. 철학적인 인간이 되어간다.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물건만 선택한다. 어지럽히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행복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여백의 공간은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여유롭게 한다. 아름답기까지 하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물건이 소중해진다. 패션 스타일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같지만 결국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옷 스타일도 정해지기 마련이다. 결국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활동하기 편하고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탁이 쉬우며 좋아하는 브랜드, 좋은 원단, 기본적인 아이템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으면서 실용적인 옷으로 옷장을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적게 소유하려고 노력한다. 작은 옷장이 정답이다. 식생활을 간소하게 하다 보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약간 모자라듯 먹어야 한다. 충분한 수면은 의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일과를 마친 후 고즈넉한 램프 아래서 명상을 하고 바흐를 들으며 캐모마일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든다. 심플한 습관 및 생활은 좋은 수면을 위해 필수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늘의 기분을 결정하고 오늘의 기분은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강은 단순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건강해진다. 단순한 삶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가꾸기 때문이다. 가볍게 먹는 습관, 질 높은 수면 습관은 좋은 피부를 위한 최선이다. 심플하게 살다 보면 아름다워진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결국 내면을, 습관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일단 가볍다. 가벼운 몸을 위해서는 질 높으면서 가볍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도 약간 모자란 듯 먹을 때가 가장 좋다. 모든 일에는 여분을 남겨두어야 아름답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다. 적당한 단백질, 지방, 섬유질, 소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질 좋은 식사는 한 끼만 먹어도 몸이 회복된다. 무엇보다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갈 때 자유롭다. 단순한 삶을 살다 보면 자립하게 된다. 나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다. 나의 가치를 축하하는 것이다. 비로소 행복의 문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심플빈 저자의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란 책이었어요. 삶의 잉여를 하나씩 버려가는 것, 단순한 삶의 본질이라는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 건강하고 가벼운 몸일 때 자신감도 커진다. 이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뭐랄까요, 내가 내 자신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뭐 먹는 게 조절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루틴이 깨진다거나, 그러니까 삶이 항상 평화롭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삶이 매일 있을 순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뭐 완벽하고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한 목표,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살면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여유와 여백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할까? 내가 내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하고 어떤 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리와 정돈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좀 세련된 삶? 이런 건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 정리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삶 자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식습관을 포함해서 삶의 여러 면에서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 잉여를 계속 줄여가는 거죠.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만들면 그걸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게 인생의 과제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나는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나? 예술 작품이 되기엔 너무 엉망진창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심플하게, 더 단순하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이라면 그 정도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읽는 책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읽어볼게요. 끝까지 나를 신뢰해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게 뭐 내 주변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타인에 대해서 좀 쓸데없이 기대하고 실망하는 타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이런 거에서 되게 삶의 의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쁘고 피곤하고 본인 인생에 할 일도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오락거리들도 많으니까 일 외에도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주변에서 좀 가볍게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는 시간이 즐거운 그런 정도의 친구 그런 모습을 바라는 사이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친하고 조금 더 경조사를 챙기고 이런 사이가 있겠지만 가벼운 사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는 엄청 친하지 않지만 가끔 커피 한잔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친구들 그런 관계도 넓혀가는 게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소비에 신중을 기하고 가끔 맛있는 거, 무거운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가볍게 좀 먹으려고 노력하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가벼움을 기준으로 좀 편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고 물건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기만 하잖아요. 이런 게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좀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가볍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들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